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친대 복학을 하고 이제 늦게나마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전도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도 갖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저는 먼저 하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분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사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고 고생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그 가정인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전국 수능 점수 거의 뭐 100등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서 직장에 잠깐 있다가 이제 직장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많았었는데 주위에 이제 선배들이나 또는 뭐 동네 형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반대편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자신의 삶의 의지도 많이 꺾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신대원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신대원에 와서도 예전에 공부 잘했던 머리가 이제는 많이 퇴색됐다. 그래서 읽으면 까먹고 읽으면 까먹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어느 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신병 같은 것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자 결단을 하게 되고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가서 겨우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신학을 하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40일 금식으로 몸무게가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뭐 다른 병보다 이제 그 기력이 좀 없으시고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입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서 통풍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기력도 회복이 안 되고 뭐 그런 상태가 이제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동생이 단기 기억증에 걸렸어요. 그 자신이 금방 얘기한 걸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 하면서 지금 젊은 나이인데 단기 기억증에 걸렸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고요. 또 본인은 지금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반드시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형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짜 주의 종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나 같은 놈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어머니께서 기력이 없으셔서 거동은 좀 하시는데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많은지 여동생에게는 신병까지 알게 하고 또 어머니는 무기력하게 또 이렇게 기력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집은 가난하고 어렵고 본인은 주의 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 치유 기도 함께하는 동안에 이 가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것은 사생활이 있기 때문이고 개인의 또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힘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은 완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목사고시 잘 통과하여 정말 이 시대에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동생에게는 세상 병으로 또 신병으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 강력한 자신에게 온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여동생에게도 하나님 단기 기억 이것이 증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는 단기 기억증이 아니라 장기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력 없이 고생만 하던 우리 어머니 그
달동네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어머니 기력이 많이 없다고 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처럼 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할 할 때까지 어머니 건강하게 아들의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극복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힘내게 우리 모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